셀카봉 거치대가 좋은 게 프리티의 시다.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. 안녕, 프리티 에스터 에스터예요. 오늘은 초간단 거치대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지난번에 거치대 만들었잖아요. 이게 너무 좋긴 한데 다 찢어져요 맨날. 찢어진다고요? 네. 아, 그래도 불편했네요.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그럼 고고! 셀카봉으로 거치대 만들기. 준비물을 소개해드릴게요. 첫 번째는요. 간단한 통이면 되죠? 네. 두 번째는요. 이게 왜 필요하죠? 거치대를 딱딱 세워주기 위해서요. 세 번째는요. 이렇게 셀카봉이 아니라 셀카봉이죠. 요 통에다가 이렇게 잘 꼽아주고요. 아, 잠깐, 이건 뭐예요? 아, 이거요? 초콜릿이라서. 아, 화장품 아니에요? 어쨌든 여기다가 연필을 꽂아준다는 거죠? 좋네요, 파파. 거의 다 먹어가니까 이거 하나 더 사주세요. 셀카봉을 꽂아주는 거예요? 네. 안 들어가니까. 아, 조심하세요. 어디? 진짜? 봐보세요.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. 이거 꽂을 때 조심하세요. 그러니까 여기 꽂을 때 여기 뾰족한 거 친구들도 조심해야겠어요. 그 다음에 핸드폰을 올려주시면 됩니다. 엄청 간단하네요. 네. 셀카봉 거치대가 좋은 게 각도도 맞출 수 있고. 아, 각도를? 키도 이렇게 높일 수 있어요. 그럼 한번 저의 셀카를 한번 촬영해볼게요. 네. 그게 왜 이렇게 쓰러지죠? 아, 너무 무거워서 그런가 봐요. 어떻게 하죠, 그럼 쓰러지는 거? 셀카봉을 중간이나 뒤쪽으로 꽂아주세요. 안녕, 피티에스터였어요. 그럼 끄고 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클릭하면 되고요. 셀카봉 거치대 한번 만들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그럼 프리티에스터 다음에 또 만나요.